처음 시작을 엉터리를 한거 아닙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이런 국민들한테 속여가지고 이런들 정책을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우파와 우익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성이고 진실성이고 성실성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2,000명 이름 증가시키면 필수 의료 문제 해결되고 지방 의료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총 만 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가짜를 국민들한테 세일즈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가짜가 여러분들 가짜를 거짓말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짜를 발표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전공의만 제압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일파만파 그 이런 부작용이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 정책을 실행할 때 정책 당국자들이 모든 부작용을 다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충북대 100만원대로 최소 10명이 이탈한 겁니다. 지방의료를 그냥 붕괴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부작용 가운데 여러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취재기자에 함께 덜미를 잡힌 겁니다. 지방대학병원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병원 의대계에서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방에 이런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던 엘리트 교수들이 다 개원위로 빠지거나 서울로 이름 다 전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충북대 병원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이 이탈하는 겁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들의 본격적인 이탈 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충북대 사례는 또 중요한 것이 가장 여러분들 의과대학생을 많이 늘려놓은 겁니다. 그게 더 많이 나가버린 겁니다. 도저히 내가 양심상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충북대병원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현재 사직 예정인 교수만 최소 10명입니다. 병원 내 핵심 의료진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원내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충북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배장한 교수가 지난 6월부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뭐 그야말로 충북권의 권역 심혈관 센터장이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흉부외과 분야에 뛰던 분입니다. 공병호 TV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버린 겁니다. 배장한 교수의 사직 이후에 심혈관 센터 내에 심장내과 교수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핵심 멤버들일 거라고요. 수술 같은 걸 집도하는. 충북대병원 심혈관 센터 심장내과 의사 10명 중 핵심 의료진 3명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을 또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충북대병원 교육수련부장직을 맡은 권순길 교수 신장내과는 지난 5월 사직하고 개원을 준비 중입니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양산부산병원도 감염내과 교수 5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두면 3명만 남았습니다. 충남대병원의 주목을 받았던 젊은 내과 교수도 사직 이후에 개원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큰일 하신 겁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걱정할 수 없다고 하지. 외국에 상국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중국에서는 모를까. 의료 수가 형편없고 여러분들 이분들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의사 수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어느 장병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철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길병원의 한 교수는 7월에서 8월에 접어들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은 특정 대학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수들이 떠난 자리에는
채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제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한두 가지 손을 대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왜 간판을 부르냐? 더 이상 의대 교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대 교수를 택한 일은 진로 이외에도 의대생 전공의 교육과 연구가 보람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버텼는데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 의대 정책에 버틸 이유를 상실한 분위기입니다. 충북대 병원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충북의대 정원 과정에서 의대 교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49명에서 200명을 무리한 정원을 추진한 탓입니다. 네 배 늘었네요. 참. 병원에 남을 경우 전공의 사직 이후 연구는 손도 못 대고 몸을 갈아 넣어 의료경비를 메우고 있는데 의대생까지 수배로 늘으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의대 교수를 하더라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대학병원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지방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향하는 곳은 수도권의 2차, 3차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추진한 정부 정책이 지방 대학병원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 이런 중앙지들은 다 이거 덮을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결국은 빅5 병원 외에는 다 붕괴를 시키는 것. 이런 무도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약사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약사 임상실험 이런 것이다. 제약회사들 그 신약 임상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들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신약을 가지고 이런 병원들이 다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투약을 해보고 그 결과를 그게 다 이런 축소되는 겁니다. 정말 거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1분기에 이제 원내 의약품이 20% 감소했네요. 신약 개발한 임상실험이 중단이 되고 의료기기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은 거네요. 이게 생태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의료산업이라는 것이 환자 의사 외에 많은 그런 단체와 조직들로 다 묶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진짜 관리들 무식합니다. 이번에 그냥 저는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봤고 대한민국 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들이 얼마나 뭡니까? 거친지. 입으로는 자유를 이름들 뭡니까? 떠들어도 아무도 이런 자유하고 관계없는 유전자가 체화가 되어 있는 걸 본 겁니다. 이렇게 체제를 자꾸 망가뜨리는 겁니다. 체제를. 나라가 어려워지는 곳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이제 일파만파가 돼가게 되면은 그걸 직시해 가지고 수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것도 여러분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호도하고 덮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나중에 결국은 뭐 터지겠죠.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그럼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암 환자 여러분들 1개월 만에 받으면 생존 확률이 무슨 70%면은 1년 뒤에 하면 생존 확률이 20% 30%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총량 관리만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윤 정부를 대단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했지만 이번에 의료 사태를 처리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야, 이거는 뭐 완전히 바닥이구나. 예. 야,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존심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책이란 게 잘못됐으면 고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신나게 출발했는데 이제 의료 문제 오면 좀 답답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사는 것이 문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늘 하루도 이런 씩씩하게 보내시고 또 내일 저도 준비 또 다부지게 해가지고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